아니라 하이닉스가 지난주 대비 올랐다며. 어유 그럼요. 하이닉스가 그냥 웃겨요? 어? 오늘 12만 원 넘겨줘. 하이닉스가 그냥 웃깁니까? 에? 27일 날 11만 2천 원 저점 대비 1% 돌리면 소형주들은요. 2, 3% 돌리면 편입한다. 하이닉스가 웃겨요? 28일 날 마지막 거래일에 11만 5천 원, 11만 8천 원, 12만 원 편입이 웃겨요? 11만 8천 원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11만 7천 원으로 매수자에 나가는 게 웃깁니까? 이 수익이 우스워요? 이게 200포인트 빠진 주간에 지난주 대비 1000원 올라오고 끝난 하이닉스의 결과물입니다. 응? 하이닉스에. 속으로 후회하실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윤정도 말 듣고 하이닉스라도 갖고 있었다면은 구정 에, 응? 설날 편안할 텐데 마음이라도 행복할 텐데 왜 전주 대비 플러스니까 남들 다 빠졌는데 전주 대비 플러스니까 빠진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200포인트 빠지면서 내 종목 박살 초점 박살 하한가 맞은 수준으로 밀렸는데 하이닉스 갖고 있었다면 주력 갖고 있었다면 윤정도 말좀잘 들었다면 매일매일 이거 멋부리려고 이렇게 올려드리냐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빠지지도 않고 하이닉스, 하이닉스. 윤정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권한은 2300개 종목에서 딱 다섯 종목뿐이 선택을 안 하는데, 어? 나름 규정 지어놓고 다섯 종목만 딱 올려드리는데, 이렇게, 어? 멋부리려고 하이닉스 넣어? 다른 거 넣어야지? 근데 하이닉스를 넣는 이유는 하이닉스로 수익이 났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이거 27일 날 종가의 기준이고, 응? 월봉 기준에. 더 밀린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이 이거 안 자른 것 같은데. 아, 이 녀석들 혼내줄까? 화끈냥마끈냥 혼내줄까? 저거 무지하게 밀렸는데. 저거 날짜만 고친 것 같아, 저. 응? 윤정두를 속여? 응?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 대충 잘라놔도, 응? 모르니까. 윤정두는 아는데? 아, 아니구나. 아이고, 창피해라. 일봉주봉이 눈에 선해서 그래, 일봉주봉이. 응? 그러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월봉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죠? 응? 나스닥이 뭐 패닉이네, 뭐네 해도. 응? 결론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저 강세의 흐름은요, 이 실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실적. 8월 결산 법인이니까 1분기가 9월, 10월, 11월이 1분기예요. 영업이익이요, 3조 1000억 나와요. 하이닉스는요, 3분기 영업이익 4조 1000억이 나오죠. 순이익, 영업이익이 1조가 더 나와, 하이닉스가. 근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06조, 하이닉스가 87조. 20조 원이 더 비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시장 점유율 3인데, 얘가 2위고. 하이닉스는 낸드 사업부분까지 이제 승인받아서 10조 주고 인수한 사업에서 또 실적이 또 나올 텐데. 펀드멘탈적인 부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시가총액이 바뀐다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1조 조금 넘기는 애가, 어? 그것도 이번에 상장하려고 그렇게, 응? 솔직한 얘기로 좀 약간 부풀린, 에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간에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1조. 2025년도에 지금의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핀다는 가정하에 그때 돼서 영업이익 5조를 예상하는데 지금 뭐 전기차 막 난리 나는 게 미국의 민주당 쪽이 대통령 선거 승기 잡힌 2020년부터 날아가기 시작한 거죠. 공화당이 다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줘? 왜 친환경이어야 돼? 그럼 친환경 기업 아닌 애들은 다 죽어야 돼? 정책의 차이란 말이에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의 차이. 어찌됐건 하이닉스의 순이익 10조하고 응? 영업이익 13조 8천억에 LG 에너지 솔루션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해도 1조 3천억짜리하고 시가총액이 응? 하이닉스가 더 적으면 그것도 웃기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논리가 지나고 나면 이제 패시브 자금 집행이 다 지나고 나면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처럼의 변동성 아랫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안 그랬으면 뭐
물적 분할하기 전에 LG화학이 지금 시가총액은 막 150조, 200조 돼 있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결론은 하여간에 실적 발표 나오고 IR까지 28일 날 9시부터 IR 진행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IR 발표 때 회사 차원에서 내놓은 의견들이 전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6%의 탄력적인 강세를 연출했는데 28일 11시 43분에도 이렇게 전략을 공개적으로 다 올려드립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을 했는데 외국인 위주로 다 때려 샀어요. 3.37%가 웃깁니까? 어? 외국인이 대부분 다 샀어요. 외국인 지분이 50%에 달해. 그게 웃깁니까? 유통 물량이 없어요. 얘는 하이닉스는 개인들이 자주 유지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개인들의 의지대로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게 아니에요. 메이저들에 의해서 움직여. 주가가 빠지면 지들이 손실이지. 여러분들이 손실인가? 개인들보다 외국 기관이 더 손실이지. 왜? 비중이 49.71인데? 10월 13일 이후에 바닥 찍고 50% 오를 동안에 3.37 매집했다고요. 그게 작지가 않아요. 2조 5천억 이상을 매수했다는 거예요. 2조 5천억 이상을. 매수 평균 단가 11만 6천원에. 프리미엄이 하나도 없어. 이러한 전략 부분을 다 올려놓는 거고. 그게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지금의 위치에서의 캔들 교육들. 아, 기본적인 펀드멘탈은 알고 있고 매집됐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고. 그럼 뭐예요? 캔들이죠. 새벼랑 뜨고, 응? 새벼랑 뜨고, 새벼랑 뜨고, 응? 새벼랑 뜨고, 새벼랑 뜨고. 그 다음에 흐름이 뭐예요? 여기서 장악형이 떠줘라라고 했는데 밀려버렸어요. 장악형이 떠줘라 했는데 밀려가지고 음봉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돼서 망치형으로 돌리는 거야. 갈 길이 바쁜데 장악형 못들 바에는 그럼 망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절반 돌릴 때 편입 기준이 설정되고, 또 저점 대비 1% 극대형 주니까 11만 2천원에 편입 기준 설정되고, 아까 문자 보니까 11만 2천원 매수 문자 나왔죠? 언제? 27일 날. 그럼 얼마? 7만원, 8만원. 아, 어제 가입할걸. 그러면 휴바시스 상한가에 하이닉스. 아, 그제 가입할걸. 윤정도는 시황도 명확해. 뭐 오락가락 안 해. 시장 더 빠질 것 같다고 그래놓고 종목은 사라오라고 그런 거 안 해. 명확히 시장에 갑니다. 가니까 사세요. 이렇게 돼야지. 시장은 빠질 것 같은데 우리 종목은 괜찮아? 아이고, 그래놓고 거품주를 사나? 어? 그래놓고 거품 낀 애들을 사요? 펀드멘털 대도 않는 애들을? 실적이 이렇게 되니까 가는 거예요. 실적이 되니까. 이걸 지금 뭘 그려놓은 거냐면요, 조금 전에 그 음봉을 그려놓은 거예요. 음봉을. 이 음봉의 크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박스 쳐드린 캔들 크기 대비 작아요? 안 작죠? 안 작으니까 돌릴 때 망청의 기준을 여기서 잡는 거예요. 여기서. 응? 빨간색 양봉의 망치가 돼 있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절반 돌리면 이 망치에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한 조정에서는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잡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대금 터지고 망치가 났죠? 초대박이지. 이 힘이 얼마나 세겠냐고. 허벌나게 세겠지. 응? 저 망치형이 뜨고 나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 폭등해서 1조까지 올라왔다고 대형주는 아니잖아요.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월 10일 날 어떻게 돼 있어요? 갭상승 22%. 따라붙어 못 따라붙어? 못 따라붙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 무조건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 보더니 따라붙어. 아니라니까. 어떨 때 따라붙는다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1조 미만인 종목은 15%까지. 최대 20%. 특별한 경우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뭐 순위 안에 들어온다든가 5위 안에 뭐 이렇게. 또 거래대금이 막 5위 안에 들어온다든가 시가총액이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닌데도. 그러면 그때 따라붙는 거예요. 이건 갭상승 22%인데 따라붙어? 말이 돼? 그러고 나서 밀리죠. 이렇게 11%까지 밀립니다. 위에 빨간색 양봉이 아직 없을 때예요. 그럼 어디서 편입해요? 절반 꼬리 혹은 바닥 대비 2% 3% 돌릴 때 저기서 편입해. 저게 25,500원이야. 그러고 나서 상한가 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상한가야. 그러고 나서 뭐예요? 갭상승 10% 나와요.
요날도 따라붙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갭상승 이후에 살짝 눌렀다 돌리는데 15% 수준입니다. 명확해요. 기준점만 정해놨으면 그 기준점대로 하면 돼. 기분 좋아서 어느 날은 20% 따라붙고 기분 나빠서 어느 날은 7%에도 안 들어가고. 휴바제스 갭상승 3% 나왔어요. 3% 나오고 상한가야. 그 과정에 프로를 매수된 주거라고 매수야. 주식수가 3,400만 주인데 120만 주, 130만 주를 사요. 주식수를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나? 시가총액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 방송 보실 때 가슴에 손 얹고 보세요. 앞으로는. 윤정도 얘기 생각하면서. 어? 제 종목 상담해 주는데 시가총액 얘기도 안 하네. 제 종목 상담 얘기하는데 주식수도 얘기 안 하네. 제 휴마치스 상한가 갔는데 그냥 뉴스에서 나온 거 나도 알고 있는 거 얘기하네. 제 휴마치스가 좋다라고 표현하려면 위험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위험고지도 안 해준대. 왜? 모르니까. 왜 상한가 간지도 모르니까. 그냥 뉴스 쪼가리 때문에 간 줄 알아. 뉴스 나왔다고 상한가 갑니까? 누군가 때려 사니까 가겠지. 3%를 사적껴버리는데 하루에 4% 가까이.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이닉스를 좋은 거 알아. 어디서 사야 돼? 오, 꼬리 제대로 달렸네. 땡큐. 그 전에 음목 떨어질 때는. 개별 매매 언어라시면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아니야. 편입해. 왜? 기술적 분석 이전에 장대 음목 떨어진 거 이전에 뭐예요? 펀드멘터리. 실적이. 순이익이 10조 예상치인데. 시가총액이. 80조 원대로 내려와? 저평가야? 사야지. 기준도 없이 우왕좌왕. 매집됐잖아요. 이거 3% 이상. 이 도수자료가 2007년도 거예요. 매집됐잖아요. 2,500만 주가 우습습니까? 7억 2,800만 주짜리에서 3%대 매집이 우스워요? 어? 전체 시장에서 막 외국인이 팔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환율이 오르고 결론은요. LG와 SK 하이닉스 전부 샀네. IT 대부분이 다 삽니다. LG화학 1월 달에 1%, 2% 이상, 2% 이상, 1조 이상. 그러니까 이런 망치가 뜨고 그러니까 추세의 강하게 흐름이 나오시는 거예요.